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해 실시된 투표에서 마포구 10대 정책 1위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마포를 만들기 위해 마포구가 올해 생활 폐기물 1,862톤 감량을 추진합니다. 지난 3일 성산동 일대에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빗물바지 주변 정화 활동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에코 마일리지의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해 실시된 투표를 통해 마포구 10대 정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투표엔 총 2,975명의 주민과 직원이 참여했는데요.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구 정책은 주민참여 효도밥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역점 추진한 20개 공약 및 현안 사업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민선 8기 마포구 10대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1위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 법률, 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구는 효도밥상 반찬 공장을 기반으로 대상자를 하반기에 1,500명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2위는 임신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는 해피센터 및 비혼모를 위한 척끝센터, 3위로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는 현장 구청장실이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양질의 정책이 계속해서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올해 쓰레기 배출량을 만 톤 이상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량의 21.4%에 달하는 양인데요. 지난 3월 재정 공포한 폐기물 감량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해 재활용과 감량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마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 생활 폐기물 1,862톤 감량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3월 제정한 감량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장 폐기물 신고 처리 강화, 커피 찌꺼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의류 등 재활용 확대, 소각 재료 가게 확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1,862톤의 감량은 지난해 발생량의 21.4%에 해당하는 양이며 생활 폐기물 감량을 통해 신규 자원 회수 시설 건립이 아닌 재활용과 감량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올해 33개까지 늘려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는 소각 재료 가게는 1호점이 운영된 지 한 달 만에 재활용품 268kg을 모으는 등 분리배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확대되는 생활 폐기물 감량 대책을 통해 더욱 환경 친화적인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름철 홍수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바지 정화활동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마포구청 한마음광장과 성산동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빗물바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오전 마포구청 대강당 옆 한마음광장 및 메타세코이아 길에서 안녕 빗물바지 정화활동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별 자원봉사 캠프를 비롯한 32명의 인원이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빗물바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가 어렵거나 파손된 빗물바지를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을 더욱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탄소 절감은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세계인들의 숙제인데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각종 상품권과 현금, 지방세 납부 등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승용차 에코 마일리지인데요. 국산 차량은 자동 연계 서비스도 지원되니 한층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에코마일리지의 신규 회원을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운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각종 상품권,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이며 온라인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회원 명의로 여러 대의 차량 가입은 불가능하며 친환경 차량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과 혜택 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쪽 섬나라들을 강타했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발생한 5등급 허리케인인데요. 5등급 이상의 허리케인은 바닷물이 한껏 뜨거워진 뒤 9월에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두 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주말에는 미국과 멕시코 지대를 강타할 예정이라 원유값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